Been feeling trapped down on the floor. I don't know what for. Feels like I'm gonna lose. Silence takes a hold. I can't let it go. Chin up, no one knows. But I won't let the stormy seas throw me in open water. Let me have my peace and leave me till tomorrow. Wind into my sail, away from things I let go. Floating on the waves, we go bottoms up, we go all the way. When you're feeling down, push the pain away. 와, 지금 주유소에 왔는데 5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여름 날씨예요. 구름 한 점 없이 쨍하죠. 와, 지금 차 안의 온도가 거의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그나마 평일이라 차가 없는 편이에요. 이 하얀 선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차에 두 명만 탑승할 시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버스와 오토바이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거의 구름이 없어. 되게 많이 구름이 없어서 날씨도 덥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무난한 날씨 같은데 밖에 나가면 거의 체감 한 30도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은 다 있었어요. 지금 한여름 날씨입니다. 오늘 좀 당황스러운 날씨예요. 확인 좀 해볼게.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리로 가는 거랑 이리로 가는 모르겠다. 내려가자. 뭐야?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오늘 초등학생 같네. 아니요. 오, 바닷소리. 우와. 엄마. 와우. 여기 조금 한국 느낌 나는 것 같아. 응? 들바상. 아니 이렇게 뭐지? 섬? 섬 있는 거 처음 봐. 세상에 예쁘다. 너무 멋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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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망은 이 앞쪽이 더 좋은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와우. 저 나무 봐. 여기 너무 멋있다. 응. 어디? 와. 잠깐 거기 있어봐. 세상에나. 이거 전망 어떡할 거야? 와우. 우와, 앉을 수 있겠어? 이거 봐. 와우. 잘 왔다 여기. 너무 좋다. 왜 캐나다 안 같아?
다 집이 있는 거야. 저기도 올라가 봐야 되고 여기도 올라가야 되겠다. 어서는 잘 모르겠다. 우와. 거리 두고 앉았네요. 와, 너무 예쁘다. 오늘의 점심 김밥,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도시락. 김치는 뭐 냄새가 나겠지만 위에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먹으면 완전 꿀맛일 듯. 새우튀김. 여기서 먹는 맛이 어때요? 돈까스도 먹어봅시다. 우리가 가네. 우리 아니고 부스. 부스. 응. 맨 앞에 아빠가 가고 앤디 엄마가 가. 귀여워. 와우. 시원. 꽤 깊을 텐데. 깊어. 저 벌레가 벌써 들어왔어요. 벌레가 또 나타났어? Not be scared. This is the ship. It's cold initially, but you get used to it. The galaxy is actually bright. Wow, yeah. The wind is deadening.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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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아들인가 봐. 여기 한 명 또 있잖아. 와우. 여기는 모르겠다. 홀시베이에서 조금 들어와서. 지금 날씨 최고예요. 바람도 불고 햇빛도 나고. 와, 새소리가 무슨 음향효과 같아. 어때? 거기서 보는 전망이? 정말 좋지? 좋아. 11시랑 와, 진짜 좋아요. 거기로 올라가 봐야겠지? 여기 좀 보고 저쪽에 한번 올라가 봐. 오케이. 갈게. 와. 좋은 길이 없어. 저 오지 체험 같아. 나무들이 너무 크다. 어디로 가는 길이야? 와우. 와우. 오. 야. 여기가 끝인데. 페리가 저쪽에 있는 거 같아. 페리? 응. 여기는 올라가는 데마다 배경이 달라지네. 아니면 저쪽으로 가든가. 잠깐 여기서 생각 좀 하고 가자.
모래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자잘자잘한 모래랑 돌이랑 섞여가지고. 저기서 저를 찍고 있네요. 썸네일 할 때 일단 나와야 되니까 편집합니다. 그런 것까지 걱정해 주는 거야? 아니. 응? 이쪽까지 가요. 여기 올라갈 거야? 아니 뭐 근처까지라도 가야지. 와우. 시원하겠다. 장애물이 많아요. 아이고. 와우. 올라갈까요? 아니요. 피곤하세요? 네. 아, 여기 너무 좋다. 나무 냄새. 1시간 운전하고 뻗으셨어. 와, 안 추워요. 여기 너무 예뻐요. 여기 진짜 시원해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있어서 정말 시원합니다. 엄청 피곤해하네요. 이 근처에 6시까지 빨리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어, 오케이. 여긴 안녕. 안녕. 갈게요. 한국 두짜리. 뒷문 안 열렸어. 여기는 홀슈베이입니다. 주차를 어디다 놓지? 천천히 둘러봐야죠. 지금은 오, 차가 와이. 빠질 시간이라 그렇게 막 혼잡하지 않을 거야. 처음 와가지고. 역시 페리가 오는 곳이라 선착장 같네요. 여기 옆에도 주차를 하고 일단 좌회전을, 좌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이거 핫! 페리가 들어왔어요. 멋있다. 꽤 크다, 배가. 그러게. 아, 저거 작은 거야. 더 큰 거 있지. 얼음 가른 거에다가 뭔가 시간을 빠르고. 이거 잘해. 뭐라는 거야? 나 있는 건 이렇게 해서 보이게. 예쁘다, 여기도. 노이크림을 안 해가지고 이 노이크림이 산더미가 소화한대 소화한대. 아까 말을 해주지. 주문할 때 말했어야 되는데. 와우. 멋있다. 배들이 보이죠? 배도 정박하고, 그 다음 페리도 올 수 있는 그런 선착장입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앉아서 쉬면서 여기 앞에 경치를 보고 있어요. 요트 끌고 뭐 하게요? 오다가
재밌겠다. 페리 간다. 쫓아가 볼까요? 캐나다에도 섬이 많이 있어요. 그 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출발하네요. 우리도 나중에 타야지. 저걸 타야 되는데. 가을 오전이라고 타야 되는데. 페리가 지금 운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멈췄다가 다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기름 냄새 난다, 기름. 저 기름. 잘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제일 좋아. 다 잘 수 있지, 넓으면. 아니, 너무 넓다, 안 넓었네. 저 정도 있지, 저 뒤에 날씨. 거의 뭐 3천 빼는 거. 난 옛날에 여기 캐나다 거. 오면 산만 있을 줄 알았어. 바다는 거의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어딜 가나 바다가 가까운지 몰랐어. 좋다. 배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근데 이건 작은 배니까 상관없지. 큰 배는 오면 어떻게 해요? 큰 배는 앞에서 호주를 던져줘야 돼. 줄을? 호주 던지면은 저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몇 명 기다렸다가 그거 잡고 줄 땡겨가지고 이거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걸쳐. 그래서 걸친 다음에 아 이게 그러면 줄 묶는 그건가? 한번 걸쳐. 그 다음에 뒤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또 이걸 또 그걸 받아서 또 걸쳐. 두 사람이 피를 해, 잡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엔진으로 한번 앞뒤 뒤로 앞뒤 조정해야 돼. 그렇군요. 별건 없는데. 운전하는 것도 실력 있어야지. 너무 시원하겠다 여기 달리면. 오늘 날씨 어떡하면 좋니? 좋다. 와, 여기는 홀슈베이. 여기 페리도 있고 배도 있고 유트도 있고 유터보트도 있고 배란 배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햇빛. 이제 다음 장소 갈까요? 가자. 이동. 고래다, 고래. 예쁘다. 자, 여기는 라이트하우스인데요. 이쪽으로 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네. 나 길 막은 줄 알았다. 아, no bikes. 자전거나 뭐 이런 건. 좋아요. 와, 무슨 절벽 같아, 절벽. 여기는 지금 한 4, 5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와, 이런 데 시원해. 오는 게 느껴진다. 내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다는데. 아. 좋아요? 얼마나 남았나요? 한 절반? 왜 이렇게 못 마셨어? 조금씩 먹고 있어. 못 먹는 거 아니야? 골드니어스랑 비슷하다. 이 외길로 한 10분 정도 가면 이제 등대가 나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자연 다큐멘터리 찍는 느낌이야. 저기요, 어디 가세요? 등대 보러 가요. 등대요? 네. 얼마나 가야 나올까요? 새소리, 바위 크기 좀 봐. 무섭다. 나무도 바위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 우리보다 나이 더 많겠지? 100년 돼야 되나? 어디에요? 이거 집인가요? 집 지금 좀 무서운데? 어? 여기 무슨 가게 같은데?
그러게 귀국 산장 느낌. 가자. 그래. 천천히 가. 가봅시다. 왜? 아, 저 등대 보인다. 1939 그러면 한 6년?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사이버스 설립이 됐다. 코스트 해안 경비대. 뭘 보호하기 위해서 밴쿠버 하버. 일본의 침략을. 일본? 진짜? 일본의 공격을 가능한 한 저항하기 위한 밴쿠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막아놔가지고 다른 사이드 길로 가고 있어요. 제발 등대를 볼 수 있길. 뷰 포인트 오케이. 와, 오늘 언덕 많이 올라가네. 이렇게 그럼 가볼까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 등대가 저거구나. 그럼 저쪽에서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저기 등대가 보이죠. 저기 안 막아놨으면 더 잘 보일 텐데. 갈까요? 그래요. 피곤? 뭐가 나올까요? 나무가 보여. 와. 그러네. 저 뒤에. 우리가 저기로 다시 가야 돼. 갈 때는 저 다리 건너서. 와우. 화장실이 너무 운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거기 우먼인데. 어. 수가 없네. 잠겼어요? 진짜? 여기는 남녀 공용 같은데 여기 열려 있나? 어, 열려 있는 거 같은데. 자물쇠 되어 있는지 나와 봐. 자물쇠. 어, 자물쇠야. 되어 있어? 다른 데 가야겠다. 여기를 막아 놨으니까 화장실도 잠궜나 보다. 와우, 명당을 발견했어요. 와우, 저 바위까지 올라가야 되는구나. 오늘 보트 많이 보네. 저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고마워. 아, 강아지 힘들겠다. 바람만 한 게. 인형 같아, 인형. 계단 못 보면 큰일 날 것 같아. 멋있다. 가는 길이 오늘 고생이 많다. 길이 다 고생길이야 오늘. 그렇지. 으이씨. 정말 자연의 극치네요. 나갔나봐. 그래서 파도 치는 것 같아. 또 한 번 지나갔어. 아, 또 벌레 있어? 어디 어디? 오른발. 어디 어디?
of my tears. I've got to carry on. I'm walking away. Now that the pretty picture's gone, now that I know what's going on. Walking home alone with everything I know. Thinking she's gotta be missing me. She must be, she must be. We used to be so strong.